어떤 걸 코이찬이라고 하는 거야? 코이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지. 코이찬은 캐나다 밴쿠버 섬에 코이찬 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이 온도가 낮고 습도가 되게 높거든. 그래서 추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서 뜨개질로 짜서 입던 옷 디자인, 이런 옷을 코이찬이라고 불러. 이제 옛날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시절에는 캐나다에 양이 없었거든. 그래서 강아지 털이나 염소 털을 이용해서, 뜨개질을 이용해서 만든 스웨터인데, 지금은 1850년도인가? 그때부터 캐나다에 양이 들어와서 그 이후로는 양모 위주로 만든 코이찬이 소개되고 있지. 유래는 뭐 그런 걸로 일단 알겠고, 형이 만든 코이찬이랑 또 오리지널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쪽에서 나온 브랜드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브랜드는 캐네디언이라는 브랜드고 하나는 카나타라는 브랜드인데, 캐네디언이 완전 오리지널이고 카나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실용적으로 만든 브랜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리지널로 입고 있는 코이차는 보통 다 카나타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오리지널 원래 하나 갖고 있거든. 진짜 손으로 뜬 거. 눈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게 느껴져?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 근데 여기서 느꼈었을 때 지금 2023-2024년도 입기에 살짝 다르게 입으면 더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제 코이찬 가디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코이찬 가디건을 만들었어. 형이 만든 코이찬이랑 또 오리지널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께가 달라 보이지 않아? 이거는 엄청 두껍고, 형이 만든 코이찬은 원단 자체를 얇은 걸 쓴 것 같은데? 이건 뜨개질 방법으로 만든 스웨터 느낌이고, 그리고 이거는 뜨개질이 아닌 진짜 니트 기계를 이용해서 만든 니트 방식이라서 좀 달라. 니트에서는 그래도 나름 제일 두껍게 만든 건데, 내가 이거를 입었을 때 너무 두꺼워서 무겁다, 힘들다, 그리고 한 겨울에 이거 입고 나가기에는 따뜻하긴 하나 찬바람일 때 속살이 좀 애리다, 이런 느낌 받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짜임이 꽉 차있는 이제 원사 느낌으로 바꿔서 만든 거지. 디자인적인 부분하고 좀 원단이 좀 바뀐 거 같네.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가볍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나는 이거를 아우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위에 한겨울에는 코트나 다른 위에 점퍼를 또 입을 수 있는 두께로 만들고 싶었어. 이거는 그 위에 못 입어. 너무 부해. 곰대 곰. 첫 번째로 디자인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코이찬 디자인은 이런 컬러에 세울 수 있는 게 있고, 지퍼 형식으로 되고, 그리고 앞에 그 원주민들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문양을 넣는 게 기본적인 코이찬 디자인이거든. 자, 보여? 꺼내서 보여줘. 카라 보여? 와, 두툼하다니. 두껍고 또 넓어. 한겨울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람이 송송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보다 좀 얇게 해서 그 위에 코트나 아우터를 입는 느낌으로 원단을 바꾼 거고, 이거 한겨울에 완전 귀까지 막는 방안용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까지 올려서 방안을 하기에는 조금 무게감이 있고 부담스럽다 생각해서 이걸 카라를 좀 줄였어. 이 정도까지. 아, 추워. 그래. 귀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고 한 목 정도까지 올라오게끔. 끝까지 덮을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요즘. 그리고 이때에는 지퍼가 원웨이밖에 없거든. 그래서 지금 나는 투웨이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밑에도 쪼을 수 있고, 지금 나처럼 오픈해서 A라인으로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지퍼도 만들었지. 새로 만든 거예요? YKK 이래가지고 지퍼 만드는 데 요즘 오래 걸리거든. 예뻐? 지퍼 깔끔하다. 둠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이상 넘어가면은 너무 무거워. 앞으로 쏠리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진행을 했고, 일부러 색깔도 금색으로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무늬가 사슴이거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원주민들이 자기 부족을 나타내기 위해 단풍, 그 외에 뭐 동물들, 그 위에 문양들을 많이 넣었는데, 나는 코이찬 하면 겨울 옷이고, 겨울 하면 생각나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도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가 생각나잖아. 그래서 나는 일부러 여기다가 사슴을 넣었어. 색깔은 그러면 보이는 저거랑 향이 좀 듣고 싶어. 두 가지. 그레이랑 네이비 두 가지. 어디에 받쳐 입더라도 제일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완전 100% 울인데, 형네 것도 100% 울이야? 울 80, 나일론 20. 한방이구나? 나는 오래 입는 옷을 좋아하니까 울 100이 뭐 오래 못 입는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니트 소재다 보니까, 니트로 짜다 보니까 늘어지잖아. 늘어짐을 최대한 좀 막기 위해서 20% 나일론 넣었어. 원래 그냥 오리지널 울로 만들었으면 1-2년 정도 입으면 좀 늘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나일론 좀 꺼져도 훨씬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겠네. 나일론이 약간 그런 쓰임새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 울 100%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 코디할 때 어떤 식으로 코디하면 좋아요? 아무래도 또 한겨울 제품이다 보니까
얇은 터틀넥 있잖아. 터틀넥이랑 뭐 치노 팬츠도 좋고 겨울 플란넬 이런 거에 매칭하면 제일 좋고, 캐주얼 룩으로 할 거면은 청바지 입으면 너무 좋지. 근데 사실 안 어울리는 게 없어. 내가 다 입어봤는데 오히려 그런 것도 입어봤거든. 바지 큰 거 있지, 여유 있는 거. 그런 거에도 은근 잘 어울리더라고.